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이 깡통 조세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세입자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입자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치 않으면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공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아, 네. 오늘 또 3월달 금요일 마지막 첫째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푸르고, 저기 청정해져서 다니기에 호흡이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또그 열흘이 그 여름이 10일이나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잘 챙기셔서 건강주의 하시고요. 아,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부동산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을 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4015번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3년 된 망우동에 37평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또 40년 된 구이동에 19.5평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나를 팔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아, 네. 그 가지고 계신 거가 하나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다 다세대이네요. 다세대여서 하나를 좀 아파트로 가지고 계셨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가해는 지금 2017년도에 37평에 대한 부분을 3년을 거주하고 계시고, 하나는 구이동에서 지금 19.5평짜리인데 40년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건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쪽에 망우동에는 망우역 저기 상봉역과 망우역이 그돼 있으면서, 여기도 지금 7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굉장히 앞으로의 발전과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그 상봉동 쪽에는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는 롯데라든가 또 홈그 플러스라든가 또 대형 마트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지금 그 주신 그
번지수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 5차선에 접해 있는 저기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신규 주택으로서 괜찮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구이동입니다. 구이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구이동은 40년이 되셨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진작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침체가 되기 전에 좀 파셨으면 가격을 좀 더 넉넉히 봐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그 19점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 보시니까 일종 일반 주거이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보면 고구려의 그 보류 유적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 제한 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올라봐야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파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또 연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건축으로 재개발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하시면 주택을 하나 그래도 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마련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지금 조금 가격은 다운돼 있는 하나 그래도 빠르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 또 요즘에 부동산이 조금 침체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에 거품이 빠진 거지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부분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내리기만 하시지 말고 가격을 적정하게 잘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재개발 쪽으로 하나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40년이고 이렇게 연식도 다르지만 아니 실제 보면 지금 지역 자체 좀 다르죠. 망우동과 구이동 이렇게 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분명한 좀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고민 상담 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고민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933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로 가보네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늠동 산에 지부대로 100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표님, 약간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의정부시 가늠동 산에 지부대로 100평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매입 지금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지도를 뜨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지금 파라네요. 파라고 단필지로 돼 있네요.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단필지라는 부분은 지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100평이시라고 하면 100평은 요 안에 요만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대충을 봐도 요 평수는 거의 한만 평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만 평이 넘는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지분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그마한 땅에 500평 미만에 내지는 지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둘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자연히 의견이 잘 맞아서 다음번에 이렇게 좀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의견이 잘 맞춰서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큰 평수에 지분에 100평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길쭉한 땅에 주변은 상당히 나름대로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병부기 때문에 자연치락지구가 옆에 있고 자연치락지구가 옆에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앞으로 높아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치락지도 있고 이렇게 또 개발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가치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분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땅의 가치를, 땅의 효용을 별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잘 산 건가요? 못 산 건가요?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하신 거죠. 앞으로라도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모르시면 여쭤보시고 물어보셔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없나요? 8933님께서 고민 사연을 하나 더 보내주셨거든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산 150평 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문의 주셨어요. 자, 이번에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양지면 추계리, 어우,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도 임야 쪽인데, 아,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이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 용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전원주택지로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인데, 교통도 굉장히 좋지요. 저기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데, 아, 처인구에 보시면 여기 도로가 지금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역시 또 지분인 것 같습니다. 지분에 50평이 여기 들어갔다라면 이 땅 자체도 지금 평수가 거의 한 7,200평 정도 되는 땅에 50평이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내 땅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원주택지가 밑에 들어있고 전원주택지가 밑에 있어서 도로까지 접해 있으나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맹지가 됩니다, 지금. 지분도 지분이지만 맹지라는 거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서 공사했던 이 앞에 있는 토지에서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이 뒤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토지라고 보고, 글쎄, 여기에서 한 50평이라고 그러면 50평을 어떻게 샀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갈 정도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나 이렇게 지분으로 매입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건데,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분은 이렇게 됐을 게 아마도 한 몇천만 원 주고 매입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만, 단돈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돈이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맞고, 첫 번째는 토지를 하실 때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에 따라서, 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는 있냐 없냐를 보거든요. 도로는 곧 나의 수익성을 줄 수 있는 땅으로 된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또 주변에 도로도 있지만 주변에 이게 단필지로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한 7,000평 되는 이런 부분을 50평이라 그러면 단 내가 100평에 대한 부분을 개인 필지로서 등기부 등본상에 개인 필지 딱 100평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내가 매입했느냐, 분할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나서 토지는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상당히 위험수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잊어버리고 투자를 할 거야. 여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놔둬서 이 땅에 어떠한 행위가 되고 도시가 들어가고 또 그 옆에는 또 이렇게 그 뭔가 행위가 되면 토지가가 올라갈 거를 기다리고 하시지만 이런 위험수가 따르니까 절대적으로 분할이 돼 있는 거를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를 살펴드렸습니다. 의정부와 함께 용인에 있는 임야 전망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저희 상담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고민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52번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서울로 다시 돌아왔군요.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중구 장충단로에 있습니다. 이 다세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를 하시려고 하네요. 매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향후 전망 같이 짚어주실까요? 아, 네. 중구 신당동. 굉장히, 핫하게 뜨는 지역이고, 중구 신당동은 사대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나 가나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교통도 좋지만 전철도 네 곳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나 사통팔달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주셨던 장충단길에 보시면 상업지역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 황학동도 근처에 있고 장춘당 공원과 동국대학교하고 다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지역이 신라호텔이 바로 옆에 있죠. 신라호텔이 바로 없고 옆에 있고 한남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도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중구 황학동 또 왕십리 뉴타운도 넘어갈 수 있으면서 종로도 충분하게 뭐 한 15분 거리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또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핫하게 뜨고 있는 이유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수대교를 보면은요, 약수대교에 갈 때 보면 약수대교의 그 도로가 그 이게 고가죠. 고가가 지금 거의 그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 사거리에 굉장히 그쪽이 집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다세대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나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얻어서 여기 장춘동 길은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족발집이 많아서 상당히 거기가 유명한 도로가 돼 있습니다만 거리가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놔두시면 지금 조금 저기 그 매매 거리가 조금 뜸한 상태니까 지금 조금 서둘러서 하시지 마시고 올 가을쯤에 가시면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듯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표님과 만나서 고민 상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대1로 무료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적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휘경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의 환승역인 회기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청량리, 동대문, 종로, 청계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상가 건물은 인근에 경희대, 또 한국외대, 뭐 카이스트,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요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대학교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많고 학교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직장인들도 상당히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고 아주 번화한 거리입니다. 이 매물로 보면 동대문구 휘경동이거든요. 네, 휘경동에 있는 그런 그 매물인데 회기역 저기 2번 출구에서 2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연면적을 본다면 지금 98.5평이고요. 분양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네, 교육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의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동대문구 휘경동 쪽으로 와봤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생활을 이쪽에서 했었거든요. 굉장히 친숙한 곳인데 오늘부터 좀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곳인지 일단 궁금하니까요.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부터 살펴주실까요? 1호선 회기역에 바로 역사 이름은 경희대 앞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봉 2분 거리에 면적이 나름대로의 연면적은 98.5평이고요. 분양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198평이 되거든요. 이래서 3칸으로 돼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3칸으로 돼 있는 거고 층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으로 이루어졌으면서 아파트 상가입니다. 1층에 있는 거고요. 준공이 지금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현재 건설회사에서 분양하고 남아있는 지금 보유 상품입니다. 보유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매가가 23억으로 지금 그 매매가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은 지금 이렇게 지금 실건물이 나와 있듯이 앞에 큰 그 8차선 10차선입니다. 10차선 도로 앞에 있으며 17층이 돼 있고 지금 회기라고 하면 휘경동 쪽이 지금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첫 번째로 건물을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당히 견고하고 좋은 이 건설회사 자체가 상당히 잘 짓는 시행 시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회기역에서 2분 거리 정말 가깝죠. 여기에다가 바로 앞에 10차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10차선 지금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상가 오다 가다가 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 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함께 일단 개발호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입지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지하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트리플 역사가 되겠습니다. 1호선과 경선과 경춘선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의 역사로서 세계가 정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부간선도로가 또 내지는 청량리까지 접근이 굉장히 빠르면서 청량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한 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65층짜리 4개가 들어가고 동부청가 지역에도 58층짜리 4개가 지금 건설이 지어지면서 주변 나름대로의 상당히 재개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가 지금 현재 대학교가 6개 학교가 밀집돼 있습니다. 학군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겠죠.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죠. 이렇게 보건대학교하고 시립대학이 밀집돼 있으면서 중고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은 밀집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권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바이오 허브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학교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모여서 카이스트나 고려대나 또 외국어대나 경희대나 모여서 여기 허브라는 거기에 대한 바이오 산업 핵심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3,000평 부지에 400억 원을 들여서 한 500개의 그 기업이 들어와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허브 거점 그 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면 이미 희경동 상가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롯데백화점과 또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크고 작은 상가들과 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병원도 있고 한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서는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생활권에서도 나름대로의 숲도 있고 공원도 있거든요. 근린공원 배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처럼 거닐 수 있는 것도 있고 답심리의 공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 동부간선도로의 탄천로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강가를 옆으로 걸을 수 있는 그곳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입지의 조건은 나름대로 굉장히 최우수한 그런 조건에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촉진 지역이지요. 지금 현재 동대문이라고 하면 작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마형성보다도 높게 뛰고 강남보다도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가 나름 핵심적으로 상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문 재개발은 지금 관리처분까지 가서 또 이주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희대 앞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지금 상가나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또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지구도 지금 거기는 4지구, 7지구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또 거기도 이주가 되면서 또 신도시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그런 도시로 변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이문 지구거든요. 이문 지구의 희경구역까지 있습니다. 희경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희경 1구역, 희경 3구역, 희경 2구역 옆에 이 해기역이 있는데 해기역이 지금 현재 35구역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상가 자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옆에도 지금 36구역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전농 9구역, 청량리역, 또 내지는 청량리 7구역, 8구역, 휘경 9구역,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이렇게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 휘경의 3구역도 관리처분 총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회기역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첫 번째 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서 상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보셨죠? 주변에 지금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카이스트, 고려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저 중에 하나 대학교 다녔는데 회격 진짜 많이 갔거든요. 실제로 학생들 수요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직장인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보시면 뭐 재개발, 재정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얼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까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라고 하면 일반 상가들이 요즘에 새로 짓는 것 부분을 보면 거의가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에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평당 가격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기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이 상가는 지금 평당 회사의 보유분으로 갖고 있고 2016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1,200만 원입니다. 평당. 그래서 가격에서 굉장히 상당히 착실하고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지금 한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00평이 분양평수가 200평이 넘으면서 사용 면적이 100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임대가는 1억 원에 월 700만 원이고요. 대출액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출액이 15억까지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얼마냐? 현금 7억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의 상가 건물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이어서 다음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재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거여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거여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생활 환경은 어떨까요? 생활 환경은 지금 송파라고 소속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권에서는 아주 명품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심 지역도 30분이면 다 오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생활도 휴양을 하면서 송파구에 속해져 있는 지금 도시생활형 주택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의 건물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부터 8층 규모의 건물이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필로티 주차장, 무인 택배함, 자전거 주차장, CCTV 등을 설치해 임차인의 편의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또 내부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널찍한 거실의 모습, 방 두 개의 주방, 베란다 또한 인상적이고요. 각종 옵션들도 구비하고 있어 공간의 효율성과 임차인의 부담을 낮춘 노력이 보입니다. 송파구, 그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송파구 거여동으로 자리도 옮겨왔고 이번에는 부동산의 타입도 조금 다릅니다. 상가가 아니라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대표님 일단은 뭐 개요 정보 좀 살펴주시고요. 건물 특징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아, 개요 정보는 지금 현재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거여동에서 한 1분 거리뿐이 걸리지 않는 아주 초 역세권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는 13.92제곱미터이고요. 분양평수는 41.13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8층까지 있는데 8층이고요.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8세대가 들어있는 중 8층이고요. 구조는 방 두 개, 욕실, 거실, 주방, 베란다가 특별하게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작년도 12월 달이죠. 12월에 준공이 완료돼 있으면서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의 장점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건물의 장점은 이렇게 지금 현물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물인데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치를 본다면 또 이제 그 베란다도 그렇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안방입니다. 안배 실지의 상황이 있는 건데 굉장히 반듯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바로 나오면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서요. 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그 거실입니다.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거든요. 거실의 샤슈도 굉장히 멋스럽게 아주 컬러풀한 샤슈를 사용을 했으며 또 바깥에는 요즘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거실에 베란다가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실을 그냥 다 살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옥상입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창고와 같이 지금 내 집에 둘 수 없는 그런 그 물건들을 옥상에다가 각 호실대로 나누어서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건물 특징을 살펴주셨는데 전해주신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일단은 지하철 5호선에서 1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앞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에다가 건물을 보세요. 일단은 뭐 지난해 말에 준공이 된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쫙 거기다가 내부를 들어가서도 인테리어가 뭐 정말 끝내준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층수가 꼭대기층에 있죠. 요즘에 꼭대기층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층간소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챙겨드리고 자, 이 송파구 살펴드리고 있는데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워낙에 높은 곳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같이 챙겨주실까요? 네. 지금 입지라고 하면 거여역에서 지금 현재 1분 거리에 도보로 1분입니다. 그냥 누워도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5개 노선의 지하철이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통팔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초역세권의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와 앞으로의 그 시세차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또 지금 현재 자동차로서도 굉장히 진입이 빠른 게 동부간선도로도 있지만 올림픽도로로 인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나 다 접근할 수 있으면 송파대로와 지금 현재
잠실대교를 타면 바로 20분이면 달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 역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주변에는 굉장히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 중, 고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있는데 요 주변에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주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그 학군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또 보시면 이렇게 아, 주변의 생활권은 무엇으로 돼 있느냐? 잠실 롯데가 있습니다. 잠실 롯데라고 하면 잠실 롯데 월드지요. 아, 이 부분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124층에 돼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 세계적으로 네 번째 있으면서 이 주변에 옆에도 또 한 가지 롯데가 월드, 롯데 그런 센터죠. 완전히 있기 때문에 생활을 오셔서 여기에 뭐 놀고 먹고 즐기고 서핑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서 큰 가락 시장이 있습니다. 가락 시장이 지금 현재 현대화로 바꿔진다라고 하지만 문정 신도시와 문정 법조타운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그 또 문정 쪽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옛날의 거여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낙후돼 있고 힘든 것이고 아마 그 새로운 도시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여동이었지만 전철 5호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9호선이 들어가면서 9호선이 올림픽 대교를 타고서 바로 내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고 신도시와 또 한 가지는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올림픽 공원도 있거든요. 올림픽 공원은 나름대로의 피크닉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도 있으며 또 내지는 또 내가 운동 삼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바로 곁에 천마산까지 이렇게 겹해 있는 아주 좋은 입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 개발 호재는 지금 현재 아, 이렇게 마천이죠. 마천과 거여가 이렇게 재개발로 촉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천지구를 보면 존치지구라고 해서 존치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전체가 다 이렇게 촉진지구로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지구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마천관리지역이 존치관리구역이죠. 존치관리구역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나머지에 마천 1지구, 2지구, 거여 2지구, 2-1, 2-2, 또 마천 4, 3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재정부 촉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신도시화가 되면서 송파와 곁들여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돼 있기 때문에 또 북미래 신도시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죠. 2022년도면 여기 또한 입주가 하기 때문에 그 외지역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문정 법조타운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법조타운도 지금 현재 법원 검찰청 또 이렇게 구치소 등기소가 같이 있으며 또 동남권의 유통단지도 옆에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지로서 엄청난 큰 업무시설이 됐다라는 법조타운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지역에 송파구의 아주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멋있죠. 동서남북 어디 가서 보나 이 건물이 보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큰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면서 아마도 이 건물을 보시면서 운전하셨던 분들은 야, 대단하다라고 아마 감탄을 한 번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 역시 이 옆을 지나가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지나가나 이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자랑스러운 이 124평에 대한 이 124층에 대한 이 부분이 거여 옆에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 수서역도 거여에서 지금 현재 수서역도 내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수서역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조감도가 아니고 역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SRT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부산도 목포도 다 갈 수 있는 250km로 달리는 이런 SRT가 바로 옆에
정거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재개발, 재정비 여기도 지금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초역세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통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강남이나 강동 쪽이 주요 업무지로 출퇴근 용이하죠. 30분이 차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가락시장이라든지 문정법조타운 이렇게 지금 상권 활성화가 된 곳이고 동시에 지금 뭐예요? 올림픽 공원, 또 천마, 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 어제도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롯데월드타운 아, 그림 보니까 추억에 지금 잠깁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 제가 보러 갔다가 고개 들다가 목 디스크가 올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호재거리. 자, 많이들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도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전세 시에는 2억 6천 5백만 원으로 되면서 실투자 금액은 4천 5백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00만 원 예상을 하는데 지금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억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 거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안주읍 대반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대표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2020년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네. 2020년도면 지금 이게 개통 예정에 있고 지금 나름 그 공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이 급진적이라는 말을 쓴다면 가끔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개발이라면 그게 얘기가 달라지죠. 무조건 좋습니다. 자, 급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인데요. 일단 개요와 함께 토지 정보 좀 특징 좀 살펴주시죠. 네. 아, 평택 하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으면서 2025년, 2035년에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평택 안중에 있는 대반리 토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 차량으로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는 아마 1.8km에 접해 있는 사거리 코너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대지가 487평으로 돼 있고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자연치락 지구 내에 있으면서 지금 이 토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 옆에 모텔 있는데 어떠한 건물이든 다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좋은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토지를 고르실 때도 사실 너무 구석에 아무도 안 다니는 곳에 있으면 망설여지잖아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안중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가까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토지 입지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반리 토지 일단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네. 아, 차량으로 3분 거리라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차량들이 오가기 때문에 3분이 걸리지 않아도 1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에 지금 현재 2020년이면 되지만 그 옆에는 창내역도 있거든요. 창내역에 그 옆에 보시면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여의도 5배만큼 들어와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또 미군 기지와 맞물려 있는 도로가 4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옆에는 또 화양지구가 또 개발을 하고 있고 84만 평이 여의도에 화양지구가 여의도 나름대로의 17.7배입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큰 84만 평에 달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환지 방식으로 지금 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담과 현아지구가 있는데 이미 여기는 아파트와 이 안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또 그 건축물들이 그 상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담 지구는 20만 평이 되고요. 현아 지구는 14만 평이 되거든요. 14만 평이 지구 내에 상당히 지금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광 지구입니다. 인광 지구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14만 평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요는 지금 현재 구도심으로 생활권이 돼 있지만 새롭게 지구로서 안중 역세권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안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강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항이지요. 평택항을 본다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평택항은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데 부산, 인천 세 번째로 큰 항입니다. 평택항이. 그런데 여기는 여객터미널이 돼 있습니다. 일반 터미널을 본다면 연안 여객 터미널이 없이 국제 여객 터미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으로 가는 그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4위로 돼 있고요. 자동차 수출은 1위로 됐습니다. 평택항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객 수송도 지금 나름대로 3위로 돼 있습니다. 3위로 그만큼 여객수도 많이 수송을 한다라는 거와 물동량입니다. 물동량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5위로서 지금 물동량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굉장히 서해안 중국으로 또 내지는 국제터미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평택항으로 변모할 수 있는 항입니다. 자, 입지 알아봤고요. 개발 호재도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개발 호재는 지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여기 14번까지 이렇게 개발 호재를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SRT죠.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게 18분이면 닿을 수 있거든요. 18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제역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한 SRT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강남에서 M버스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냥 타면 평택까지 데려다주는 M버스도 지금 신설 노선이 돼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 옆에 고덕지구입니다. 고덕은 580만 평과 삼성의 120만 평으로 합쳐서 거의 700만 평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삼성 1공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공장이 30조를 투자를 해서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평택은 핫하게 엄청난 큰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1류급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서해안 복선 전철도 2020년도면 나름대로의 개통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빠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평택이 이렇게 많은 호재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면 도시계획도 바뀌어지겠죠. 현재는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가 된다면 부도심과 도심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도시 공간이 도심과 부도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도심은 지금 현재 700만 평이 들어가는 고덕이겠죠. 지금 현재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이 나름대로 커지고 있으면서 부도심을 송탄, 남평택, 안중입니다. 안중도 나름대로의 여기가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 중심이라고 하면 진유와 팽성, 청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35년도에는 또 바뀌지요. 어떻게 바뀌냐. 송탄, 남평택, 고덕이 1도심으로 바뀝니다.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입니다. 안중과 포승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물류 이동의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또 3지역 중심을 본다면 진입, 팽성, 청북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철도망이지요. 철도망은 지금 복선 전철로 인해서 대곡에서 홍성까지 가는 게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서울도 갈 수 있는, 서울과 도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중에서 의정부까지 갈 수 있으면서 안중에서 목포, 광양,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연결되어 있는 환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중역에 이 조감도를 보신다면은요, 2만 5천 평 부지에 지금 안중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중역 주변에는 71만 평이라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모든 물류 이동이 14개의 게이트가 되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이트는 4개인데 10개 게이트는 이 물동량을 이동하기 위함에 하기 때문에 안중역 주변에는 지금 물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10만 평이 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중역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호재가 돼 있을 거냐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말고 이 토지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72만 평의 안중역 부근으로 해서 71만 평의 호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택의 토지 이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저렴하게 나온 토지거든요. 지금 그 평택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다라 하면 또 이렇게 모텔까지 숙박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토지는 거의 250에서 300만 원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평당 110만 원으로 나온 건데 매매가가 5억 4천만 원이 되겠고요. 대출이 됩니다. 대출 50%를 해서 2억 7천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평택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1대1로 무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1대1 맞춤 상담이 진행됩니다. 수시로 여러분이 원하실 때 오셔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용혜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